시스터 키친입니다. 오늘은 도마 위에 조개도 있고요. 칼국수 면도 있어요. 칼국수 끓여야죠. 그래서 칼국수를 끓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. 저는 오늘 좀 된장을 넣어서 끓여보려고 해요. 저는 오늘 배추를 좀 준비했어요. 배추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거는 봄동이 있어서 봄동을 준비했는데 봄동이 사실 봄에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다 나오더라고요. 이런 배추 아니면 얼갈이 배추 아니면 요즘은 우리 김치에 담는 배추가 철이거든요. 그럼 그런 배추 뭐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시면 이 배추가 들어가서 약간 신선한 맛도 내기도 하고요. 뭐 또 씹히는 질감이 또 좋잖아요.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파하고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주셔도 되고요. 송송 썰어주셔도 돼요. 냄비나 이런 웍 같은 데다가 이제 다시마 국물을 뽑을 건데요. 멸치 준비하셨어요. 그럼 멸치도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해감을 잘 식힌 바지락을 다시마하고 같이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바지락은 건져낼 겁니다. 다시마랑. 왜냐하면 국수를 넣고 삶아주다 보면은 국수하고 이 바지락이 막 뒤엉키기도 하고요. 조개는 너무 오래 익히면 또 질겨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 국물 내는 역할을 했다. 그러면 조개를 좀 건져내고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올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? 그래서 이렇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된장을 좀 넣고 풀어줄 거예요. 그래서 된장은 그냥 넣어서 잘 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체에다가 해주는 이유는요. 콩알갱이가 잘 풀어지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체가 없으시면은요. 집어넣고 그냥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아무래도 저는 집된장이다 보니까 더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져요. 집된장이 아닐 경우에는 덩어리가 별로 지지 않거든요. 그럼 그때는 그냥 풀어주셔도 괜찮아요. 그럼 여기에 아까 잘라놓은 배추 먼저 좀 집어넣으세요. 이렇게 팔팔 끓으면 이때 이제 국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국수는 이게 생면이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째 그냥 풍덩 넣지 마시고요. 이걸 살살 털어주세요. 살살 한번 털어주시면 묻지도 않고 또 이렇게 붙지 않으라고 묻혀놓은 밀가루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이 밀가루가 또 다 떨어지니까 국물이 조금 더 깔끔하게 끓여지겠죠. 된장을 넣고 조개로 국물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다 보면 뜨는 거품이 있어요. 그럼 이 거품을 한 번씩 가볍게 그냥 건져내 주시도록 하세요. 너무 걷어내시게 되면 나중에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할까 하는데 그게 이제 거품을 걷어내면서 맛까지 다 걷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냥 한 번 정도씩 가볍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국수가 보고 다 익었고 배추가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다 익었다 그러면 그때 파도 집어넣으시고요. 예, 해산물이 들어갔으니까 마늘이 있으면 마늘을 조금 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. 넣어주시고 이제 국수도 다 익었고 간도 맞아요. 그럼 그때 마지막에 바지락을 넣어주시면 돼요. 바지락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오래 익히지 않습니다. 가볍게 넣어서 끓여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.